멘토 과거를. 괜찮아. 이제 그런 미래 만들고 싶지 않거든. 그래. 왜 빠르게 얘기하냐? 야, 다심한테는 빠르게 말해. 쟤 시간에 시간씨 시계씨인가 시간씨인가. 아마 내일 다음 과제가 나올 거야. 그럼 오늘은 이만 자자. 야, 같은 집. 그래, 그럼 돌아갈까? 아심한 녀석 인간을 데려왔나? 꼭 이용해 주도록 하지. 이름이 사자야. 그니까 아까 반짝이는 거그 숨겨진 길 때문에 좀 신경 쓰이네. 마지막 과제. 그니까 저승사자 아니야? 저승사자? 여기 있는 걸 찾으면 되는 거지? 천사가 말한 대로 하면 그런 거 같은데? 그때와 변하지 않았군. 아, 그러니까 이걸 찾으면 된다는 거지? 그 풀의 꽃가루는 얻은 자의 원래 모습으로 돌리니. 그것은 진실의 모습이니. 뭔 소리여. 분명 숲 안쪽이 있을 거야. 그런 풀본 적이 없는걸? 그렇지. 이게 마지막 과제일 거야. 가자, 티카. 사자는 우리에게 저주를 걸었다. 저주? 그래, 저주. 우린 짐승의 모습이 된 것뿐이지만 딸들에게는 말의 혼란을 받게 되어버렸지. 혼란을 받게 되어버렸다니 무슨 말이야? 거꾸로 되었단 거야. 거꾸로?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무사히 돌아와 주렴? 물론이지. 오케이. 어디로 가면 되는 거지? 아직도 다리가 있었던 건가? 가자, 티카. 피했어. 중얼거릴까? 아, 3번. 오른쪽으로 가면 되나봐. 근데 이거 사과만 남은 것 같은데? 풀 찾으러 가야 되는데. 어? 갈 길이 없어. 말 걸어야 되나봐. 우리들은 쌍둥이 똑같은 말을 해요. 요의 음알 응갈도 잉크가 흔들리유. 어? 여기 길이 아닌가 봐. 다른 길로 가면 되나? 아, 반대로? 아, 하면 거꾸로 말해? 그걸 개무서운데? 우리들은 쌍둥이 똑같은 말을 해요. 아, 그 말이구만. 위로 가라고? 위로 가는데 아까 아무 말도 없어. 아무것도 없던데? 여기 아무것도 없어. 이것도 쌍둥이인가, 나무가? 아, 이쪽으로 가면 되나? 아, 길이 있네요. 토끼다. 여기는 거짓의 초원이야. 진실 알고 싶다면 나에게 토끼 사과를 줘. 토끼 사과? 사과? 이거? 안 따져. 미안하다. 안 따진다. 잠깐 기다려. 왜? 줘야 돼? 어, 찾았다. 얻었다. 누구 무시하고 가는 게 좋을 거야? 여기 토끼 사과가 뭐야? 자, 이걸로 됐지? 토끼 사과? 아, 토끼로 생긴 사과를 달라는 소리였구만. 좋아, 길 알려줄게. 내 뒤에 있는 풀이 없는 곳으로부터 캡처.
북으로 다섯 걸음. 오케이. 이렇게 하면 초원에 빠져나올 수 있을 거야. 자. 여기서부터 1, 2, 3, 4, 5. 1, 2, 3, 4. 1, 2, 3, 4, 5, 6, 7. 5. 1, 2, 3, 4. 1, 2, 1, 2, 3, 4. 아! 1, 2, 3. 아, 모르겠어. 어떻게 된 거야? 아, 뭐야. 길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아본 거야? 길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 야, 틀리면 그렇게 돼. 이거 시간초 있어요? 시간초 있는 건가? 거꾸로 가는 거야? 잘 보고 와서 그런 거야? 아, 틀려서 그래? 어떻게,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 아, 거짓이라 했지. 그러면 북이라 하면은, 밑으로, 북이라 하면, 북이라고 말하면, 남쪽으로 가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건가? 나 사과 땄나? 오케이. 토끼 말은 맞는 거 같은데? 오케이. 키만 누를게요. 잘했는데 이상한데? 봐봐. 여기서 1, 2, 3, 4, 5 했죠? 그리고 서로 1, 2, 3, 4. 자, 스타카토 건법 씁니다. 동선 한번. 1, 2, 3, 4, 5, 6, 7, 1. 맞는데? 1, 2, 3, 4. 그리고 1, 2, 1, 2, 3. 맞는데? 왜떠 계속? 동으로 했죠, 금방. 그리고 동서남북. 이제 위로 다섯 번. 1, 2, 3, 4, 5. 그리고 서로 동서. 1, 2, 3, 4. 동서남북. 위로 여섯 번, 이제. 1, 2, 3, 4, 5, 6. 맞는데? 왜 계속 얼굴 뜨냐고. 무섭게. 됐다, 개새끼. 됐다. 이제 괜찮은 건가? 이제 초원 아니니까 괜찮지 않을까? 그렇구나, 무서웠어. 나에게 돌리는 꽃을, 돌리는? 꽃을 나누어 주었음에, 돌리는 꽃? 돌리는 꽃이 뭔데? 토끼 사과죠. 아까 토끼 사과 먹은 아이지? 잠깐만. 지금 내가 뭐 바람 구해줘야 될것 같은데? 꽃을 구해줘야 될것 같은데? 근데 꽃이 어딨는데? 꽃 없던데, 여기? 이거부터 해야 될것 같은데? 이걸 해야 되나 봐. 나 귀만 검은 녀석 옆은 싫어. 제가 못 읽었어, 잠시만. 가장자리가 좋겠는걸? 아, 옮긴다. 이쪽으로? 응. 얘네는 정답을 말한 것 같은데? 내 앞에 옆은 분홍 토끼. 일단 놔둬봐. 제가 못 읽었어. 을쿠? 을쿠가 뭐야? 아무 때나 얘는 가장자리가 좋다니까 여기 놔둬야 되고 내 옆은? 그러면은 얘를
왜? 검은 요키 옆에 토끼, 톡, 분홍 토끼 줘야 돼? 아, 기만 검은, 아, 이거 잘못 봤구나. 기만 검은 녀석은 흰색 토끼구나. 아, 잘못 봤다.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잘못, 아, 왜 계속 여기 놓아, 이거. 아, 기만 빨간 토끼? 잘못 봤다. 일단 여기 놓아보고. 기만 검은 녀석 몇번 싫어. 여기 진정된다. 야, 기다려봐. 나 얘가 말하는 거 뭐였지? 아, 뭐였지, 이거? 근데 진정된다, 요 벌써. 끝났어. 얘를, 그러면은, 제일 오른쪽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분홍 토끼를? 그리고, 기만 검은 토끼가 옆에 오는 게 싫다는 게, 얘였나? 얘를, 분홍 토끼 옆에도, 아, 분홍 토끼가 싫다 했었나? 야, 기억이 안 나. 아, 이거 옮겨야 돼. 두 번째 놔야 돼. 두 번째. 잘못 놨어. 얘 불편하다, 자리. 아, 계속, 아. 아. 분홍이가 싫다 했구나. 검은 토끼, 나 헷갈려. 오케이, 그럼 얘를. 아, 사과 또 주러 가야 돼? 사과 또 따와야 돼. 얘 떠요, 원래? 어떡해? 괜찮나? 괜찮아? 잠깐만. 얘 가도 돼? 아, 미친. 일단은. 아, 미친. 일단 돌아가. 야, 아니 토끼 사과 줘야 된다고. 돌아갈 때도 다시 해야 돼. 아. 아멘. 할렐루야. 샷. 서로 내 사로 가래 갖고. 반대로 한 건데. 아, 나, 아, 맞다, 맞다, 나, 아, 나, 부, 이거를 잘못 봤다. 이거, 부, 뒤, 위, 뒤에서부터 봐야 되는데, 뒤에서부터 해야 되는데, 앞에서부터 했다. 아, 앞에서부터 반대로 했어. 어쩐지 나오더라, 얼굴이. 똑같이 했는데. 나무 옆에서 가야 된다고? 어떻게? 그냥 여기서 그냥 지금 봐봐. 북으로 뒤에서부터 보면 되잖아. 북으로 여섯 개를 남으로 여섯 개로 하면 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반대로 하라며. 아, 나무부터 시작이라고? 여기 이 나무? 내가 하는 게 맞아. 기다려봐. 내가 하는 대로 해볼게요, 여러분. 뭔 나무부터 시작이야. 아니야. 예, 맞을걸? 북으로 여섯 칸 가려있으니까 뒤에서부터 하면은 남쪽으로 여섯 칸 내려갑니다. 1, 2, 3, 4, 5, 6. 그리고 서로 네 칸을 가려있거든요? 그럼 동으로 1, 2, 3, 4. 내가 온 길 이거 맞아. 그리고 북으로 하니까 1, 2, 3, 4, 5. 그리고 서쪽으로 네 칸 더. 1, 2, 3, 4. 나무로 가랬으니까